23년째 같이 살고 있지만 오. 생활 패턴부터 입맛까지 단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오늘의 주인공 네네. 함께 만나보시죠. 이태씨 너무 따뜻하니 졸린 거 있지? 들어오자마자 누워 저 사람은? 저분 눕는 거 참 많이 봐요. 뭘 할 건지. 맛있는 거 먹기. 아, 머릿속에 먹는 거밖에 없나 봐. 엄만 잘 때 내일 아침 뭐 먹을까? 아침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을까? ISFP 그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운동이 되겠어? 빨리 와! 어? 뭐 하는 거야? 뭐야? 왜 꺼내? 엄마의 다이어트는 내가 도와주는 거야. 진짜 달라요, 엄마랑 저랑은. 부부였다면 갈라서지 않았을까? 다이어트를 좀 하자. 엄마 몇 킬로 감량할래? 딱 2킬로. 너무 생 건강식이잖아. 아니야. 기운 쪽 빠진다, 쪽 빠진다. 미인대회 1등을 시작으로 배우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던 팔방미인 유혜정 씨와 붕어빵 딸 서기원 모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. 딸이랑 오늘 함께 나와서 더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. 아. 엄마 평소에 이런 말투 아니어가지고. 네. 평상시에는 어떤 말투인데요? 야가 먼저 나와. 딸이랑 막 이렇게 안 해. 예, 제가 이 두 분하고 좀 친한 편인데요. 자주 봤었습니다. 한동안을. 근데 어떻게 지냈어요? 우리 규원이의 잔소리 때문에 제가 이게 도대체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살고 있어요. 아니,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소린 게 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어가지고 졸업 준비하고 되게 정신 없는데 엄마 챙기느라 더 정신이 없거든요. 왜 그 엄마를 챙겨요? 그냥 안 챙기고 내가 내 삶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바쁜데? 엄마가 요 몇 년 동안 살이 되게 많이 찌셨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 좀 도와드리느라 저희 집이 14층인데 맨날 같이 14층까지 걸어 올라가고. 아 진짜요? 네. 그리고 저희 둘이 음식점 가도 엄마는 꼭 한 네다섯 개를 시켜서 드시는 스타일이어서 딱 두 개만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막. 그러니까 이게 딸인지 다이어트 코치인지가 헷갈린다니까요 정말. 아니 엄마 면 그만 먹으라니까. 봐봐 튀김에 면에 저거 몇 분이서 드시는 거예요, 지금? 둘이 가서 저렇게 지금 먹는 거예요. 엄마는 뭐 또 누워있어, 벌써 또 누워있어. 아, 또 드시고 와서 누워 계시고. 일어나. 아, 들어오자마자 바로 누우면 어떡해, 빨리. 그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규원 씨 덕분에 살이 빠졌습니까, 안 빠졌습니까? 아, 정말. 빠졌어요. 아, 그럼. 오! 아니 그럼 딸한테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. 맞아. 그 성격 신기해요. 아니 진짜 솔직히 규현이 때문에 키로수가 9kg 정도가 빠졌어요. 아 진짜? 아, 요즘 9kg 빼려고 9kg. 하면요 어디 가서 막 어마어마한 맞아요. 돈 주고도 잘 못 빼요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맞아요. 돈을 좀 받아야겠어 엄마한테.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불만이 뭐냐면 이제 다이어트 정체기가 오는 거예요. 아, 9kg가 그렇지. 빠지고 나니까. 그래서 약간 조금 신기가 불편한데 말투가 예쁘면 제가 좀 따라할 텐데 조금 컸다고 이제는 잔소리를 넘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가르쳐 들어요? 기분이 나빠요. 기분 나빠요? 근데 이게 다이어트 정책이면 운동도 좀 하고 네. 식단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제가 그냥 코멘트를 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저를 가만히 내비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. 원래 딸이 엄마한테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둬 이래야 그치,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, 그쵸. 맞아요. 엄마가 딸한테 나를 좀 가만히 놔둬 이런 경우는 지금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모녀가 왜 이렇게 다투는지 MBTI 궁금해. 결과 네, 공개하겠습니다. 궁금해. 유혜정 씨는 ISFP 성인 군자형, 서기원 씨는 ENTJ 지도자형으로 나왔습니다. ENTJ? 아니 이 정도면 따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사실은 두 분이 너무 우린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다만 그럼 너무 사랑하시는 사이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. 그렇지만 그게 그럴수록 너무 이제 서로 이해가 더 안 돼요. 근데 사실은 유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세련되게 외모가 네. 그러셔가지고 뭔가 막 좀 세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마음은 말랑말랑. 아하. 맞아요. 네,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굉장히 사람들하고
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에요. 근데 또 반면에 우리 딸인 석연 씨는 딱 저 지도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이고 성취적이고 뭔가를 이끌어나가고 체계성 있고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이렇게 뭔가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막 뭘 해주고 싶고 막 끌고 나가고 싶고 발전하게 하고 싶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뭐 이래요.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데 두 분의 성격이 너무 반대니까 서로 맞추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개미와 배짱이. 그렇죠. 영상에서 보신 거랑 진짜 똑같아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 건강 챙기고 운동도 좀 하라고 하는 건데 안 들으니까 이게 계속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잔소리가 선생님처럼 걸, 한다니까요. 딸한테 들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. 잔소리가 내가 좋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자꾸 옆에서 우리 엄마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. 엄마 딸이 있는데요. 양옆에 딸이 엄마 딸이